뺐어? 여신의 관. 여신의 관 껴주고 팔고. 자 이제 템 세팅 맞춰줍시다. 어딨냐? 신묘지주. 신묘지주 두 개. 비약 네 개. 아, 비약 세 개. 성결양산. 이렇게 껴주고. 신묘지주 두 개. 천사진호. 세 개. 비약 두 개. 신묘지주. 쿠키 제일 많이 받은 게 몇 개예요? 네. 아, 네. 만 개요, 만 개. 만 개. 아, 이거 지금 요거 하고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요거 하고 있어가지고. 요거 보고 있어가지고. 세이브 해주고. 쿠키 하루에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네. 몇 개였더라? 19,000개 받았어. 응? 네. 에스트님이 저 먹여 살립니다, 진짜. 하폰강으로 가줍시다. 아, 결국 여기까지 왔다. 세이브 했죠, 저? 오케이, 세이브 했지. 끝이다! 역적 레오나드! 더는 갈 수 없을 것이다! 똑같은 말만 하는군! 끼끼끼끼끼끼! 레오나드 단장 아닙니까? 너는 미열? 단장이 맞군요! 카일? 야 카일이 왜 여기 왜 나와? 단장! 왜 하스파타를 배반했죠? 그 때문인가요? 단장 그 일은 끝났어요! 우리는 당신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런 역적들과 무슨 할 말이 있지? 설마 너 역시 미얼 카일!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아느냐? 물론 우리의 조국과 백성을 위해서죠. 또한 종이와 파노스 홍의 평화를 위해. 그것이 모순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가? 무슨 뜻이냐? 너의 모습이 손과 발이 묶인 꼭두각시 같단 말이지. 아, 네 그래요? 전쟁과 혹은 개인의 이익에 눈이 먼 자들, 이 침략을 자행할 때 흔히 평화 국가 백성을 위한 국호를 받아쓰지. 사람들은 마친 듯? 아, 미친 듯 그런 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그 전쟁의 의미도 모른 채 말이야. 그런 게 전쟁이라지만. 탱. 노조왕 폐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 우린 요정왕 폐하를 믿습니다! 단장! 그럼 당신은 왜 싸우는 거야? 자네는 카카오 TV 왜 보고 있는 거지? 나의 신념과 내 자신! 그리고 앨리스 아니 카카오를 위해서다! 바스들을 위해서다! 너는 방송을 왜 하는 거야? 역시 예전 그대로군요! 역시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단장! 하지만 전 하스파트의 전사죠.
단정히 하스파트의 적인 이상 적이 저의 적이 되는 거죠. 미얼, 너 역시 많이 성장했군. 서로의 신념을 가지고 싸워보자. 얘 부하들인가? 옛일이지.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지금은 적이야. 신념인가 저거? 자, 하폰강에서 이제 한번 싸워보도록 합시다. 하폰강에는 지금 내 아이템이 두 개 있거든요. 일단 아이템 위치부터 좀 볼게요. 아이템 위치. 아이템 위치가 912에 912. 912. 912에 803. 912. 912. 912면은 여기고 여기다. 요 위치 여기. 여기 기억해 두세요, 여기. 요 나무 밑에. 요 나무 밑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114에 114에 624. 아, 144구나. 144에 624.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기억해놔야 돼요. 네. 앨리스, 네, 이직했잖아요. 앨리스 도망갔어요. 이제 이렇게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겠지? 농담입니다. 네, 여기서 대기. 어, 근데 내 등급 지금 21이잖아요. 이거 전직했어야 됐나? 이거 전직했어야 돼요? 이거 전직해야 되나? 21인데? 어디서 전직해야 됐지? 잠깐. 전직하려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아, 다 싹 다 깔맞춤하고 한다. 그때 가면 돼요. 오케이, 네. 소연이 안녕하세요. 자. 아, 알베르카님 안녕하세요. 자. 자, 신메치즈를 써줍시다. 전체 마법 나중에 나오겠죠. 설마 없겠습니까? 신메치즈로 보배를 하자. 물약을 그냥 약 엄청나게 흡입하고 있죠 지금. 나는 미래를 포기했다. 아! 신메치즈로 도배를 해. 신메치즈로 도배를 해서 먹어주고요. 먹어. 약발로 잡아줍시다. 주인공 일단 여기 붙여주고. 이번 판 증원군 없겠죠? 나오면 조금 골치 아파질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대기. 아니, 어, 아, 여기까지 오는구나. 한국 왕자지요, 네. 왕자지라고, 어, 왕자라고요? 왕자죠, 네.
아주 페르시아 왕자였었어요. 네, 때려주고. 때려주고요. 방금 뭐라고 했냐고요? 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왕자라고. 네,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랬을 뿐입니다만. 수용파 말고 수채 갖다가 때려도 죽겠죠? 수채 갖다 때려서 죽여줄게요. 아니! 진짜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어.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말도 안 돼.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저살로 갖다 때려가지고. 선정 이제 끝이군요. 퇴진. 리얼 지옥에서 만나자. 야, 동료를 갖다 그냥 막, 네,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죽여버리네. 그냥 주인공 이거 무서운 친구인데. 카에 죽었죠. 단장! 왜 돌아오지 않죠? 우린 죽고 당신을 기다려왔는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한마디로 왔다가 그냥 네, 끝내버렸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피해! 왜 못 피하네? 허접이네, 허접. 일단 제가 볼 때 제일 급한 애가 지금, 네. 여기 있는 이 친구. 티냐. 티나. 빨리. 네. 아, 우는 연기 가능하냐고요? 당연히 가능하죠. 제가 역전 재판하면서도 눈물을 찔끔 흘린 적이 있는데 우는 연기의 달인인데 마무리입니다. 우는 연기 하나 기가 막히죠. 네, 동마전으로. 그냥 동반전을 때릴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때려주면 돼요. 그냥 때려주고. 어, 5밖에 안 달아?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약해? 너 왜 그래? 너 그런 친구였어? 5밖에 안 되는 녀석이었어? 아, 역제 5 해봤는데 아직 불안정하다고요? 그래요? 역제 5 돼요? 방송 송출이 되나? 그게?
아이폰 루팅된 것 같다 해야 되는데 뭐. 아, 통신은 잘 돼요? 아이폰 루팅된 거 가지고 계세요 혹시? 아 이거 마무리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턴에 마무리하면 아, 아이폰 아니야. 3DS 아, 네, 미션이 들어가세요. 스파 3DS 버전도 한글 패치 나왔대요. 나온 지 한참 됐을걸요? 얘를 때려서 잡아주도록 합시다. 1년 전에 나왔다고? 이렇게 해독처리가 지나갔고. 아, 저 친구 도망가는 거 보소. 엄마 일로 와봐. 도망가서 회복하면 나야 좋지 뭐. 더 때릴 기회로 어떻게든 경험치를 더 얻을 기회로 이런 거. 이쪽으로 가서 동마전 한번 날려줍시다. 항구마을인가 거기 가가지고 전직해야 되는 거였나? 그죠 에스님? 에스님 항구마을 가서 전직해야 되는 거 맞죠? 여기다 뚫고 나서 전직하러 가면 되나? 돌파 한번 써가지고 좀 잡아줄게요. 얘를 빨리 키우자. 어, 진짜 약간 빠졌네. 빨리 덮어야 되나.
아, 저번에 보던 것보다 동료가 늘어났군요. 네, 지금, 네, 많이 늘어났어요. 동료가, 어, 동료 근데 레터밖에 안 늘어났는데? 레터, 그리고 어제 얻었거든요? 허허, 레터 어제 얻었는데? 자, 쇼파로 잡아줍시다. 붙였나? 오케이. 다운치 99. 좋구요. 호호호, 좋아요. 자, 사용. 신배지구. 아, 기도참 쓰는 애들 증언 오는 것까지 보고 껐다고요? 어제 제가 한, 네, 3시 반까지 했습니다. 새벽 3시 반까지 했습니다. 수령파 한 방 날려주고. 오케이! 얘도 레벨업 했다. 드디어. 자, 전지갈 수 있죠, 얘도. 전지갈 수 있고. 이제 레터하고 레터하고 티나만 올려주면 끝나요. 근데 전직 어디서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아시는 분 있나요? 전직 어디 가서 해야 돼? 그걸 모르겠네. 전직을 어디 가서 해야 되죠? 항구마을 가서 하는 거 맞죠? 오른쪽 항구도시 PS 항구 여기까지 가봅시다. 이번 판 깨고 난 다음에 애들 다 21렙 찍어주고 여기로 갑시다. 아, 얘도 아직 20렙이었네 지금 보니까. 공로 한번 써줍시다. 여기서 공로 쓰자. 여기서 공로 한번 써주고. 칸도 아직 남았네요. 나머지 애들은 싸우지 말고 그냥 빼줄까? 딱 3명으로만 싸울까? 보고 신메지즈 써주고요. 이제 레벨업 할, 이제 레벨업 할 필요가 없는 애들은 이제 다 뒤로 빼줍시다. 싸우지 말고 경험치 뺏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 뒤에다. 아, 영상원 감사합니다. 띄워드릴게요. 뭐가 도대체 논란이 된다는 얘기지? 증언군 없겠죠? 나오면 조금 골치 아파질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여기. 아니, 여기까지. 뭐가 논란이라는 거죠? 뭐가 논란이라는 거지? 뭐지? 잘못 가져오셨나? 왕자지라고. 왕자라고요? 아. 왕자죠. 네. 아, 왕자지요, 왕자지요. 네, 왕자지요. 네. 왕자 말하는 거죠, 왕자. 네. 왕자 얘기하는 거였어, 왕자.
레벨업 좀 하자. 아, 왜 이렇게 레벨업을 못하냐. 샘플 레벨업 좀 해야 되는데. 자, 특수기. 만식 집기법. 아, 이거 회복 쓰는 거야? 잠깐만. 회복이구나. 월화 업무를 써줍시다. 논란금은 아까 앨리스 욕하던 게 논란 아닌가요? 아니요. 네. 제가 언제 욕했어요? 네, 아닌 그렇대. 저 욕 안 했는데요? 누가 욕했죠? 누가 앨리스 욕을 했대? 앨리스는 나 이미 돼요. 없는 사람인데 뭐. 네. 농담 삼아 욕 안 했니? 아, 뭐 또 쓰레기 자식이라고 해요. 저 안 그랬다는 거. 쓰레기라고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랬나? 제가 그랬다고요? 쓰레기라고 했다고? 얘들은 이제 다 뒤로 빠져주지 말고 신멸지주나 뭐라 써주자. 필살기 계속 써가지고 네 적들을 잡아줍시다. 미친듯이 필살기를 내야지. 연속돌파. 원래 알에서 태어나요? 포유로 아닌가? 인기동물 하나 추가해보자고요? 이거 그 뭐냐 인기동물 어떻게 봐요? 인기동물? 도대체 뭐지? 얼룩만 삼은 이 동물원이 정말 마음에 드나봐. 또 어떤 걸 가져오신 거지? 공룡이 포유류라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 죄송합니다. 이거도 볼만함. 제가 바보라서 그래요. 응? 네, 영상원 감사합니다. 네. 뭐지? 네, 저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네, 뭐 때문에? 아, 상식 논란. 영상은 감사합니다. 앨리스, 네, 이직했잖아요. 앨리스 도망갔어요. 이제 이렇게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겠지? 농담입니다. 앨리스 이 자식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이게 욕은 아니죠. 네. 저게 욕입니까? 네, 앨리스 누나 이적했대요.
생 운영자 누군지 한번 만나보러 가야 되나? 아, 참. 새 카카오 대장 누군지 한번 만나러 가봐야 되나? 찾아가야 되나? 네, 잡아주고요. 이 친구 좀 위험한 친구인데, 저거. 저 친구 되게 위험한 친구거든요? 어, 얘네들 기력 왜 이렇게 빵빵하게 차있어? 야, 야, 위험해! 위험해! 야, 이거 위험해! 잠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야, 이거 진짜 위험하다. 한교에 볼 거 맞냐고요? 한교 볼 거 없어요. 진짜, 네, 그냥 건물밖에 없어요. 칙칙한 건물들 뿐. 아, 이거 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일단 대기해주고. 어, 하나 쓴다, 하나. 제발 죽으면 안 돼. 제발 죽지 말아줘! 살고 싶어! 아하! 따허! 많이 나네. 자, 뒤로 빤스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장을 해주고. 어, 쟤 소드맨들 왜 이렇게 무서운 친구들이냐. 그것도 왜 이렇게 무서워. 못 빠져. 못 빠져서 해요. 이왕 한번 먹어주세요. 소드맨들 만만치 않은데? 위험하고 무서운 친구들인데, 저거? 아. 여기 때리네. 위로는 못 올라가나? 무조건 레터로 다 먹어야 되는 건가, 이거? 해주고.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기억해놔야 돼요. 네. 앨리스, 네, 이직했잖아요. 앨리스 도망갔어요. 이렇게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겠지? 아, 네. 없는 건 긁어와가지고 도매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저런 걸로까지 도매할 필요는 없는데. 이 자식. 하하.
어 뭐야 피했어? 호우씨 이걸 피하네 더러운 자식. 일단 여기서 대기해 일단 마법 치료엠을 써주고요. 치료엠을 욕하고 사과하는 부분은 잘라냈다고요? 앨리스 이제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왜 그렇게 네 여러분들 앨리스 없잖아요. 네 없는 사람 네 그거 왜 무서워합니까? 없는 사람 왜 무서워해?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죠. 제발 제발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아하 살았죠. 아마이 자식 물러터졌어. 감히 날 죽이려고 그래? 돈 좀 남아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언제고. 아이 그거는 네 아 회복하면 되지? 그냥 회복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필요 없고 자 여기로 가서 도구 사용 신뢰지주를 갖다가 괜찮아 아직 할만해. 자 여기서 일단 저장을 해줄게요. 여기서 일단 저장해주고 어떻게 적들을 상대를 해야되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친구 기력이 좀 남아있죠? 얘는 기력 3개 다 차있고 얘는 무조건 내 기 날릴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를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서 잠깐만 너 선택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수비 안되네. 진짜 애매하네. 여기로 가서 흡수기 안듣겠지? 호호 쉬네 푸샥. 굵고 큼직한 창으로 갔다가 네 법사들을 갖다가 네 마구 쑤셔대고 있죠. 엄청 아픈 거 봅니다. 레벨업. 아 좀만 더 레벨업 하면 돼. 저 얼마 안 남았어. 뭐라 한번 한방 날려줍시다. 다 죽어라. 제발 레벨업? 레벨업이니? 레벨업 아직이네.
어, 레벨 왜 이렇게 안 돼? 일단 여기서 저장 한번 해주고요. 아, 이거 결국은 또 한 마리, 네, 아, 한 마리래. 한 명, 네, 레벨업 못할 것 같네. 예, 20에 찍었고. 20에 찍었고. 20. 예, 이 친구 남겨야 돼. 이 친구 남깁시다. 마법. 치료염을 써서. 제가 볼 땐 이거 충분히 레벨업 할 수 있어. 레벨업 할 수 있어. 이거 참. 하지 마라, 제발. 죽으면 안 돼. 할 수 있지? 버틸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버텼어. 잘했어. 버티면 되는 거야. 이제 얘가 때리진 않겠지? 오케이. 좋았어. 이러면은, 비약을 매겨주면 되죠? 비약을 매겨주면 되고요. 비약 매겨주고. 기도창 또 날라오죠? 또 막아, 어, 또 받아줄게요. 아무 꽃이니 안녕하세요. 아하, 아프다. 막아줍시다. 술 먹고 와서 그런가 아무 개 잘생긴 것 같다. 원래 잘생겼나? 제가 원래 좀, 네, 어. 네, 왜 또 갑자기, 네,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그 친구랑 또, 네, 한 잔 이렇게 딱 마셨습니까, 또? 한 잔 마셨나요? 왜 이렇게 많이 달았어? 해요. 비약 한 번씩 먹어주세요. 마모가 일본 가가지고 난파하면은 쓰시는데 다 넣어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더 이상 못 듣겠네요. 아니, 왜 못 들어요? 아, 제발! 제발 죽지마! 아하! 살았다. 괜찮아. 야, 살았으면 됐어. 살았으면 된다. 자, 도구 사용. 비약 한번 먹여주고요. 손놀림, 손놀림 좀 다시 보여달라고요? 아, 피해야지. 뭐 피하냐. 와, 진짜 허접이네 이거. 일단 대기할게요. 이제 한번 내려와 보시면 운속도 다 써가지고 잡아줍시다. 와, 현울림 봐. 아, 잡았어. 좋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21레 찍을 수 있어. 잘하면, 잘하면 찍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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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요, 찍었어.
찍었죠? 지금도 찍었고. 찍고. 자, 이렇게 이제. 얘만 남았지? 자, 나머지 애들 좀 상태 좀 볼게요. 21. 오케이. 완벽해. 완벽하고. 자, 그렇다면은. 얘로 가서. 여기서 특수기. 워라 원무를 써줍시다. 아, 뭐, 대기업 되면은, 보드게임 그만두고 인싸처럼 소개팅 방송하고 그러지 마라, 근데. 제가 그런 거 애초에 할 능력도 없어요, 네. 제가, 네, 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 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어가지고. 다리가 사람을 만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죠. 근데 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저거 좀 죽여봐. 도구 사용. 침례지. 여기서. 여태 몇몇 방송 봤는데 대기업 되면 바뀌는 게 있긴 한데. 뭐, 네, 시청자가 늘어난 만큼, 네, 그만큼 조금 바뀌어야 되긴 하겠죠.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기본 틀에서 벗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본 틀에서 너무 벗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템 먹으러 갑시다. 네, 죽여버리고요. 월화 업무로 거만해져요? 아, 오늘 쿠키 안 주면 채팅도 안 볼 듯. 채팅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요. 안 볼 거 같죠? 네, 보고 있습니다. 다 담아뒀다가 네. 제식 이러진 않고요. 네, 네, 다 봐요. 찍어줍시다. 도망 못 가게 이렇게 막아줍시다. 해가 알고 있는 데스노트 있는 거 아니냐고요? 자, 여기서 막고 있다가 아이템 다 먹으러 갑시다. 자, 여기, 여기죠. 수전. 수전, 수전. 그렇죠. 저쪽에도 아이템 하나 더 있죠. 그거 때리지 마! 그거 때리면 안 돼! 쿠키 주면 당연히 물론 좋겠지만, 네, 아니더라도 채팅은 다행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114, 아, 144. 여기다, 이 자리.
죽지 마라. 안 죽는 거 알고 있다. 안 죽어. 아하. 자. 강 호륜. 죽여버립시다. 기도창 갖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저 먹을 것 좀 하나만 가져오겠습니다. 먹을 거 하나만 가져올게요. 할 필요는 없어. 크리온 성이 가까워진다. 그래,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 휘나, 우리 몇 사람이 일개 국가를 대적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짓이지만 우리에겐 물러날 곳 역시 없어. 무기 들고 이야기하는 서로 안 믿나봐요. 네, 그런가봐요. 나도 알아. 나 역시 포기할 생각은 없지만 왜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오는지 모르겠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두려운 건 바로 느낌이 알 수 없는 일이 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거야.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적의 무리. 내가 그대 곁에 있는 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네. 여기 아마 생략됐지만, 네, 아주 그냥, 네, 카카팝팝, 네, 네, 오, 와, 장난 아니겠죠? 자, 이제, 네, 저장을 하고, 가가지고, 전쟁하러 갑시다. 네. 전쟁하러 갈까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네? 카카팟팟. 네, 카카팟팟이요, 네. 뭘 수정해요? 어딨어? 신메치주 6개밖에 안 남았어? 왜 이렇게 없냐? 역식자 이거 일단 집어넣고.
아, 이건 아니죠. 여기서 싸우는 거 랜덤으로 걸리는 건데 이럴 때는 블록 해가지고 네 다시 가주면 돼요. 극강 호련 이거 주인공한테 줄게요. 됐다! 가자! 정리 다 했고요. 세이브. 아, 블록이 말고, 블록이 말고. 세이브. 시다트까지 일단 가줘야 되죠? 여기 꼭 싸워줘야 돼? 아, 네, 기억디글 리을 비음님 들어가세요. 진짜 귀찮게 하네. 또 우리 팀원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다들. 일단 뭉쳐줍시다. 이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데는 무조건 전투가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대를 해줘야 되죠. 어차피 이런 친구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까 금방 죽고.